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. 영화들 잘 보셨습니까?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실제로 44년 전에 오늘 12월 12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.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지금 이 극장이 있는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.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, 저는 좀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실감이 안 될 텐데, 아무튼 이 영화를 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, 그리고 젊은 분들이 또 이 이야기를 찾아서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가 저희 영화를 만든 사람들 또 저 감독도 저희 제작자 대표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. 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여러분들 한 분한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어제까지는 반란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착한 진학군들 중에서도 미남 세 분만 모셨어요. 제일 미남이신 성민이 형님부터 소개해주세요. 청정의 걸린 성민입니다. 미남 배우! 정말 난감하네요. 제가 앞에 그 두 사람을 같이 잘생겼어요. 사랑한다고 말해줘. 우성 씨 최근 방송되는 드라마나 제목이라고요. 운수 오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. 황정민 씨가 오셔야 되는데 요즘 해남에서 촬영 중이세요. 그래서 촬영 없는 날만 해남에서 잠깐 와서 인사하고 진짜 저녁도 못 먹고도 그러는데 정민 씨 대신해서 인사드리고요. 나머지 배우들은 또 다들 바쁘고 저희 셋이 좀 한가한데 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제일 한가해서 지금 모든 무대 인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가 바라는 일이 있거든요. 그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내일도 할 거고 또 다음 주도 할 거고 크리스마스에도 할 것 같고 또 신년에도 할 것 같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럴 수 있도록 주변에 저희 영화 소문 계속 좀 많이 좋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진호 소령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대 인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영화를 보러 시간과 돈을 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혈압이 오르실 텐데, 올랐을 텐데 또 많이 두 번 이상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도경지사령관 이태신역의 정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 영화 개봉할 때 코로나 이후에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개봉하고 관객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12월 12일에 무대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현실이 돼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관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선택해서 봐주시고
또 좋은 후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무대 인사 다니고 있고, 관람 분들도 아마 무대 인사하면서 이렇게 욕을 먹는 무대 인사는 처음일 텐데,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함께 다녔습니다. 아마 오늘은 지금 관람 분들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작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12월 12일이라고 아마 뭐 큰 지금도 못할 겁니다. 관객분들이 지금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.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겨울 춥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네, 저희 배우분들께서 사인 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.